야, 미치겠다. 어떡하지? 말은 말아가지고, 야, 씨. 살살 땡겨야지, 또 괜히, 씨. 끊어지면 조진다. 몰라, 엄청 커. 안녕하세요. 아시아프로 TV GF입니다. 오늘은 한 몇백 미터 걸어서 좀 한참 이동을 해서 포인트에 도착을 했는데요. 저수지권에서 한번 민물 자원 학습을 해볼 생각인데요. 요즘 저수지에 좀 마름이 많이 찬 저수지인데, 좀 가운데는 좀 수심이 깊을 텐데, 지금 연안 쪽에서 좀 던진 곳은 수심이 그리 깊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마름 수초가 좀 듬성듬성한 곳에 한번 채비를 던져서 한번 민물 장어의 입지를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80통 솔리드 때 7대 편성을 했고요. 오늘은 첨봉어하고 미꾸라지를 병행을 해서 대물장어의 입지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다리 첫 포인트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땀으로 목욕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더워요. 아, 딱 겁나게 덥네. 오늘은 바람이 한적 없네요. 바람이 좀 불어야겠네. 바람이 전혀 안 부니까 너무 더워서. 땀이 줄줄 흐릅니다. 조용한 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장어 입질이 곧 들어올 것 같아요. 8시 반경부터 입질이 들어오니까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야. 아, 대처. 아이고, 씨. 다 터져버렸네. 씨, 또 왔다, 이거. 또 왔어요. 이건 장어다. 야, 미치겠다. 야, 이거 장어인데. 이건 장어야. 야, 씨, 이게 어떡하냐. 아우, 씨. 이건 장어인데? 뒤로 빼는디? 장어야, 장어. 야,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지? 마름 말아가지고. 야, 씨. 살살 땡겨야지, 또 괜히, 씨. 끊어지면 조진다. 몰라, 엄청 커. 야, 저것 좀 채. 저것도 왔다. 아이고. 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에이씨, 빠진 거 아니야?
허벅지야. 아, 미치겠다, 씨. 야, 이거 어떡하니? 아, 미치겠네. 아, 왜 가무시오. 야, 화난다, 화난다, 내가. 일단 그래도 뽑아내야 될거 아니야. 와, 무슨 가물치가 이렇게 무식하게 크냐. 야, 가물치가? 가물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 80? 이런 게 나와서 그래요. 야, 이걸 얼르고 사지? 아, 미치겠다, 진짜. 가물치 등살에 못 살겠네. 장어 입질 들어올 시간에 가물치 붙어가지고 장어 입질이 없네요. 야, 걸었는데 이게 또 가물치 아닌지 모르겠다. 아유, 환장하겠다. 완전히 쳐박았는데 땡기야겠네. 아이씨. 장어다 이번엔. 아우 징그러워. 씨. 아, 잠깐만. 작아 작아. 아, 봐. 아이고 징그럽다. 마름을 이렇게 말아놨다. 야, 죽는다. 쓸만한데? 사이즈가? 야, 마름 좀 봐봐. 야, 세상에. 이렇게 말아놨냐? 야, 환장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엄청 큰 놈인 줄 알잖아. 아주 좋다, 괜찮다. 쓸만하네. 야, 씨, 이러니 엄청 대물인 줄 알지. 세상에, 이거 봐봐. 자, 장어 한수 나왔습니다. 마름 말아가지고 힘들게 나왔어요, 힘들게. 야, 마름 때문에 아주 힘드네요. 9시 반경에 한두번 정도 입질 받아서 장어 한 350g 정도 되는 걸 하나 얼굴 보고 이상하게 피딩 타임에 입질이 그냥 한두 번 오고 그 후로 입질이 없어요. 새벽 시간에 입질이 혹시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1시가 넘었어요. 입질이 없어요. 이 10시, 11시 피딩 타임에 입질이 좀 너무 안 들어왔어요. 딱 새벽 시간대에 좀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새벽까지 있는데 입질이 없습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이고, 씨>. 말풀이 또 얼마나 말린겨? 뭐 하나 물고 있나? 이 정도는 아닌데? 아무리 말풀이부터도? 야, 얼풀이 이렇게 많이 붙었다고? 뭐 물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씨, 느낌이 뭐 하나 물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 입질은 안 들어왔는데? 가물치야, 뭐야? 뭐야, 이거? 메기야? 메기야, 뭐야? 뭔가 하나 물고 있긴 한데? 가물치냐? 메기냐, 가물치냐? 뭐요, 이게? 그래요, 뭔가 물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이고, 동작에 겁나게 큽니다. 뭔가 했더니 동작이네요. 미꾸라지? 아이, 꿀꺽 삼키셨네.